매우 만족 중이라는 박도영 프로입니다. 아, 출발 스타트가 정말 중요하죠. 지금 최혜진 프로가 퍼팅 연습을 하러 나와 있습니다. 나로 말할 것. 이게 새로 이제 바꾼 퍼터인가요? 네, 바꾼. 네. 일주일 전. 아, 일주일 내내 따끈따끈한 퍼터입니다. 네, 지금 스트로크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 스트로크 연습 도구를 설치했는데요. 혜진아, 너 퍼팅 연습하기 전 항상 이거 이렇게 설치하고 몇 개 하고 하지? 네. 항상 거의 이거를 하고 있어요. 아, 네. 타이거우즈도 그린에 도착해서 먼저 이제 스트로크가 잘 나오는지 스트레이트 라인에서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혜진 프로도 항상 퍼팅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연습 도구를 설치하고 스트로크가 잘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연습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퍼터 어떤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네. 대회 이제 다음 주라 그랬죠. 네. 어디서 가지? 영암에. 네. 아, 사우스 링스. 옆에 도영이 언니 웃음소리 들리시나요? 네, 호탕한 도영이 웃음소리. 저기 퍼터 아까 많이 갖고 나왔잖아. 비교해보려고 갖고 나온 거야? 아, 이거 할 때 네. 말레트만 공격이 생겨서 네. 그럼 이게 네. 페이스 각이 그대로 와서 붙어있어야 되는데 둥글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잘 된대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네. 이거 할 때는 블레이드형으로 연습하는 게 좋다고 해서 갖고 와봤어요. 다음 주에 이 퍼터로 함께 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아직 결정 못 하셨나요? 아니요,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이 퍼터와 함께 다음 주 시합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여기 신중히 연습을 하고 있는 아연 선수입니다. 네, 연습할 때도 이렇게 라이를 맞춰가면서 항상 이렇게 신중히 연습을 합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네요.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 정말 시합만큼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니, 나 찍고 있는 거 모르지? 몰랐지? 너 찍고 있는지 몰랐지? 너 이제 나올 거야. 엄청 집중하면서 치고 있는 거 나올 거야. 너 전혀 몰랐지? 내가 막 계속 멘트했거든. 근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 몰랐어. 네,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연습할 때도 신중히 라이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원래 저희 그린이 굉장히 큰데 지금 여기 가운데 여기 소나무를 없애는 작업을 하면서 지금 여기 뒤편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린이 굉장히 크고 상태가 좋아서 연습하기가 굉장히 네, 좋습니다. 홀컵도 한 8개 이상은 항상 뚫어주시거든요. 얼마 전에 언니도 퍼터를 바꿨죠? 퍼터도 바꾸고 그립도 바꾸셨죠? 네. 매우 만족 중이라는 박도영 프로입니다. 언니도 왼손목을 좀 살...
사용을 해서 옆그립으로 바꿨는데 훨씬 편안하고 스트로크에 안정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퍼터가 일반 그립을 잡고 계신데 퍼터가 너무너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퍼터를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언니처럼 뭐 집게 그립이나 옆그립으로 이렇게 그립의 변화를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립 변화가 짱인 것 같아요. 네, 진짜로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하고 지금 너무 잘 돼. 네, 한 1년 후에 바로 이제 옆그립으로 바꿨거든요. 그 뒤로 이제 쭉 옆그립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 중이고요. 스트로크 일단 굉장히 안정적이죠. 네. 언니도 다음 주 시합 화이팅 하시고요. 네. 여기 소담이도 한번 찍어볼까요? 저희 그 옆돌기 장인 서윤이와 함께했던 라운드에 네 그때 나왔던 혜민이와 그리고 소담입니다. 소담이 아주 머리를 예쁘게 변신했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진짜? 아 근데 소담이 색 너무 예쁘다. 괜찮나요? 너무 예쁜데요? 그레이색이요. 네. 제가 진짜 보자마자 얘기하고 싶었는데 각자 연습하기 바빠서 왜 갑자기 쓰셨어요? 응? 갑자기 왜 쓰신 거예요? 그냥 혜진이 연습하는 모습 좀 찍다가 이렇게 다 같이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연습하는지 다음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열심히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맞아, 소담이가 댓글 달아줬어. 여러분 처음 댓글 달아요. 아 진짜? 아 소담아 너무 고마워. 아 고마워 혜민아 진짜. 여러분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아무 댓글이든 다 달아주고 계셔. 언니 진짜 대박이야. 댓글 봤는데 진짜 나 기억해. 어떤 분이 어떤 댓글을 달아주셨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너무 기억이 잘 난다 또.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네.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왜? 아 진짜? 너무 부드러워. 진짜? 고마워. 갑자기 나 너무 기분이 좋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또 다양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또 찾아뵙고 또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나 즐거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할 때 뭐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나요? 예민 부모님? 네. 출발 스타트가 정말 중요하죠. 특히 숏퍼팅 같은 경우는 그쵸? 아무리 라이를 잘 읽고 해도 출발을 그 지점으로 못 시키면 네,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소다비는 퍼트 할 때 뭐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네. 아 롤이요? 롤을 좋게 하려고 하나요? 라인대로 잘 굴러가게 하는 거. 그게 제일 그거만 잘 되면. 맞아요. 네. 맞아요. 공감합니다. 뭔가 스트롱 롤만 잘 되면 뭔가 불안하지가 않지 않아 시합 때도? 그치? 그냥 어느 정도 보면 가겠다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귀여운 소담이와 혜민이가 출연하는 코스에서 옆돌기를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우측에 이렇게 카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꼭 보시길 바래요. 정말 아주 재밌습니다. 네, 저기 멀리 규정이 언니와 수진이 언니도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언니들도 한번 찍어볼까요?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들도 조금 찍어도 돼요? 멀리서라도?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가지고 우리 다 꼬리 잡기 하고 있어. 언니 멀리서라도 이렇게 찍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제가 그때 코스 여기 규정이 언니고 여기 이수진 쓰리 언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열대를 보다 놓고 반대쪽을 시작을 해. 네. 우와 재밌는데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경기가?
나이스. 이거 지켜보는 것도 뭔가 재밌는데요? 언니, 기성현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니의 그 미소를 봤어요. 표현 너무 좋은데요? 무서운 포식. 인! 오! 자, 이 경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 매우 매우 궁금하네요. 규정현이 언니 오늘 양말이 너무 패셔너블 하신 거 아닌가요? 오! 내가 염색한 거야. 아 진짜요? 언니가 셀프 염색하신 거예요? 흰색인데. 우와 여러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염색 어떻게 하셨나요? 빨리 염색하면 괜찮은데. 아 이거 염색하는 건 나도 집에서 근데. 네. 아 네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나이스. 지금 영상이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경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근데 언니들은 정말 편안하게 퍼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안 편하네. 안 편하나요? 여기 지금 거리가 한 1m 정도 되는, 1m 좀 넘죠? 네. 정말 선수들이 시합 때 매우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퍼시죠? 아, 언니들 리액션 너무 재밌는데요? 아, 그런가요? 죽는 것만 나오면 네. 아, 두 분이서 사이좋게 네, 1대1로 비기셨다고 하네요. 네. 구독자분들께 인사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팀에. 우와, 역시 진짜 언니 짱이에요, 진짜. 네. 아, 진짜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제 제 영상 이것도 봐주실 거죠? 네. 네. 다음에 또 언니 스윙이랑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판은 규정이 언니가 이겼어요. 네, 근데 전 판은 수진이 언니가 이기고요. 네. 어디로 가실 건가요, 도영 프로님? 지금 스트로크 연습을 끝내고 최혜진 프로가 이제 퍼팅 연습을 시작했네요. 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오. 역시 KFC에 칠만한 값입니다. 네, 지금 여기 부장님 개그를 뛰어넘는 이사님 개그를 하고 계신 아재 개그의 달인 개강민 프로님이 나오셨습니다. 뭐? 아니 라인 큰 라인? 아니 뭐? 재밌는 거 있어? 공유 좀 해줘봐. 아 신발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신발이 된다 그랬나? 여기 라이가 뭐야 했더니 훅인데 해서
신하이야? 그래서 라이가 후기야? 그래가지고 치고 후기를 남겨야 된다고. 이건 남겨야 돼요. 어. 근데 이거 하루 10번 더 해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박민이가 여태까지 했던 아재 개그를 이제 구독자분들과 이제 몇 개 공유를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와우 이건 부장님 개그를 뛰어넘는 이사님 개그라고.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저를 불렀어요. 갑자기 사다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뭐 생각난 게 있어요? 네. 여기다가 좋은 추를 끼려면 네. 이런 추가 아니라 인스타 추를 골라야 돼요. 와 미치겠다. 인스타 추. 근데 이게 일상이잖아 광민이한테는, 그치? 여기는 내가 다. 여기 지금 자매 골퍼입니다. 윤 선수 동생과 함께 같이 골프를 하니까 좋은 점이 뭐예요? 좋은 점이요? 네. 지금 윤이 예쁘게 나오고 있어. 네? 아 힘이 되는 거. 안 좋은 점도 있을까요? 안 좋은 점. 네. 안 좋은 점 딱 있어요. 아 진짜요? 되게 사이가 좋은 자매인가 봐요. 동생한테도 물어봐야겠다. 부끄러우신가요? 언니랑 함께 골프를 하니까 좋은 점이 뭐예요? 편한 거? 편한 거? 의지가 많이 되죠 아무래도. 같이 고민도 함께 할 수 있고. 네. 지금 이거는 무슨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스타트 라인을 잘 시작하려고 하는 연습인 거죠? 이런 스트로크 연습을 할 때는 저희 선수들이 잔디를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수건을 깔고 합니다. 여기 미진이와 친구 진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세 명 다 98년생. 그 둘이 오늘 약간 룩이 비슷해요, 코드가. 오, 길게 잘 나오고 있어요.